군신, 부자, 부부관계의 도리인 삼강이 중시되던 조선시대. 국가는 모범이 될 만한 이들의 행실을 책으로 엮어 널리 알리고 장려하였다. 그리고 충신, 효자, 열녀들이 사는 마을 입구나 대문 앞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녀라고 한다. 가문의 영예인 정녀를 받으면 이를 기념해 비와 비를 보호하는 비각을 세우기도 했다. 부안 월천리의 허관 효자각도 그중 하나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조금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효자각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허관의 본관은 태인이며 성균 진사를 지냈다. 대대로 효행을 이어받아 일찍이 가훈을 이었고 효우에 근본하여 드물게 세덕이 있었다는 명분으로 허관 사후에 효자 정녀가 내려졌는데 이를 기념해 그의 아들 허방환과 친척들이 효자비를 세웠다. 허관의 후손이 사는 살림집 한켠에 자리 잡은 효자각. 사랑채, 안채, 문간채는 1916년에 지어졌지만 1923년에 건립된 사당과 건축기법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효자각의 건립 시기는 1920년대 초로 추정된다. 90여 년의 세월을 의연하게 버텨온 효자각은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된다. 2005년 홍수로 효자문의 기둥과 문이 손상되면서 후손들이 보존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품을 기증받아 전시한다는 것은 박물관으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상설 전시장은 굉장히 좀 뭐 볼거리가 많습니다. 유물도 많고 한데요. 우리 야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물들이 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외 전시장이 조금 더 민속박물관의 성격에 맞게끔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진짜 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효자각이라고 하는 건물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전라북도 부안에 이런 효자각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것들을 좀 허물려고 한다. 그래서 혹시 이 건물 그 옮길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좀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썩기도 하고 담장이 좀 허물어지거나 조금 그런 상태였고요. 이 집에 사시던 그 노친께서 옮길 수 있게끔 좀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옮기게 됐고. 번듯하게 적힌 효자문 현판과 준엄한 모습 이면에 익살스러움을 드러내는 호랑이 그림 등 효자각에는 다채로운 민속적 요소가 담겨 있다. 게다가 주인공인 효자비의 반듯한 자태에서 효자각의 보존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담장을 제외한 본격적인 효자각의 해체, 이건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이 진행된 건물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간 효자각의 이건 과정에서 어디까지 보존하고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따랐지만 되도록 원부재를 살리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약식 담장 설치를 끝으로 이건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다. 민속박물관에 새로이 터전을 잡은 효자각은 어떤 모습일까? 효자각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규모로서 겹처마 팔짝 지붕이다. 연봉, 용, 봉황 등을 조각하고 건물 전체를 단청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효자각은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조형과 비례를 가지고 있다.
전체 조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조각기법 그리고 이제 공포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1920년대의 어떤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미나풍의 그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메랑곡죽 같은 그런 그림들은 당시에 단지 어떤 건축물로서가 아니라 그런 그 회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건물 안에 같이 좀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합적인 그 어떤 문화의 산물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새로이 박물관 마당에 터를 잡은 효자각. 자손 대대로 효자가 태어나기를 바랬던 지난날의 염원이 오늘날 효자각을 방문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기원해본다. 원래 건축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효자각이라고 하는 건물도 그 부안 월천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있다면 가장 좋기는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로 인해서 이것이 더 이상 보존하기가 힘들거나 그런 상태에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이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효자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겨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그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